만능의 돌까지는 이제 저도 최근에 근데 그 중국 솔랭에서 만능의 오른 장인분이 있는데 만능의 돌을 가끔 드시더라고요. 요새 빈선조도 만능의 돌을 또 기용하고 이 근접이 만능의 돌 되면 은근히 괜찮더라고요. 좀 전주도 있고 오른한테는 그래도 그 카밀은 되게 다 쓸만한데 오른은 그래도 조금 불필요한 룬이 있지 않나 했는데 근데 템을 또 만능의 돌 들고 이제 충포루까지 싸우더라고요. 그리고 방패도 안 올리고 루비즈정을 사더라고요. 그래서 와, 욕심쟁이네. 야, 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단번 게이밍의 현 라인을 맡고 있는 너구리입니다. 오늘 G2전을 이제 이기면서 저 결승으로 가게 됐는데 일단 복수하면서 결승까지 가니까 기분이 배로 좋은 것 같아요. 일단 레네톤이 지금 워낙 좀 뭐라 해야 되죠? 체급이 높다고 해야 되나요? 챔피언이? 약간 유지력 이런 게 너무 좋아가지고 갱플 랜턴은 사실상 이제 라인전에서는 랜턴이 좀 좋은 것 같고 저도 이제 갱플은 이제 대신에 레넥톤보다 이제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좀 좋기 때문에 그런 점을 포커스해서 뽑았던 것 같아요. 이게 블루 퍼플이 서로 진짜 각자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블루는 원하는 1픽 먹을 수 있고 레드는 이제 막픽을 할수 있는 그 장점이 있는데 진짜 상대가 좀뭘할것 같은지 약간 그런 거 챔피언 폭 이런 거 하셔가지고 감독님하고 코치 나오고 이제 얘기를 항상 많이 하시거든요. 그래서 그거의 결론 따라 나온 것 같아요. 잭스가 좀더 병용적으로 좋긴 한데 좋은 것 같고 피오라는 확실히 좀 카멘 상대로 되게 좀 뭐라 해야 되죠? 잭스보다 훨씬 좀 강한 느낌의 라인전이나 서로 장단점이 약간 있는데, 잭스가 좀더 병용적인 건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더 원했던 것 같고, 근데 최근에 연습할 때도 이제 피오라를 좀 자주 연습하는 것도 있고, 야심차게 좀 약간 준비한 것도 있어서 이쪽으로 좀 뽑게 된것 같아요. 준비할 때는 좀 피오라가 이제 좀 좋은 모습이 많이 나왔어가지고, 좀, 그래도 이 메타가 이제, 피오라가 지는 게임이 보면 이제 메타가 안 맞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, 이제 피오라도 이기는 게임 하면 진짜 피오라가 지금 흔드는 그런 느낌을 또줄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플레이하기 좀 나름인 것 같아요. 작년은 뱀픽이나 좀 이런 플레이 자체도 되게 그러니까 힘으로 되게 이렇게 딱 누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았고 올해는 이제 뱀픽이나 이런 거에서 좀더 다양한 부분으로 힘 말고도 이제 조합 컨셉이나 이런 것도 잘 어떻게 짤지 이런 것도 다양하게 더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저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. 작년에는 이제 되게 G2가 초반부터 막 되게 맵 초반부터 막 3분부터 막 맵을 넓게 쓰면서 아예 초반에 터트리는 그런 느낌이었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저희가 작년보다 훨씬 많이 성장해서 그런 상대가 좀 들어가기 쉽게 안 나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여전히 그런 느낌 좀 남아있지만 저희가 성장했다고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 만능의 돌까지는 이제 저도 최근에 근데 그 중국 솔랭에서 만능의 오른 장인분이 있는데 만능의 돌을 가끔 드시더라고요. 요새 빈선조도 만능의 돌을 또 기용하고 이 근접이 만능의 돌 되면 은근히 괜찮더라고요. 좀 전주도 있고 오른한테는 그래도 그 카밀은 되게 다 쓸만한데 오른은 그래도 조금 불필요한 룬이 있지 않나 했는데 근데 템을 또 만능의 돌 들고 이제 충포루까지 싸우더라고요. 그리고 방패도 안 올리고 루비즈정을 사더라고. 그래서 와, 욕심쟁이네. 야, 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야, 끝낼 때만 해도 솔직히 저는 조금 속 시원한 게좀 있었어요. 저희가 작년에 좀 패배했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전형을 한 방에 끝내버리는 게좀전 시원시원하고 속 시원했습니다. 테스가 올라왔으면 좋겠고 원래도 테스가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고 한게 만나고 싶은 상대 중에 다 테스 그 질문을 받으면 다 테스라고 했고 또 테스를 실제로 만나고 싶었는데 최근에 수닉이 진짜 잘하더라고요. 진짜 잘하더라고요. 저 연습을 하면 이제 둘 팀하고 이제 하니까 거의 두 팀하고 하니까 하는데 둘 다 너무 잘하는 것 같아서 내일 경기 보는 것도 너무 기대가 되고 그래도 저는 원래 했던 것처럼 테스랑 결승에서 하고 싶습니다. 사실 그걸 끊으려고 진짜 많이 노력한 것 같아요. 저희가 좀
NCK가 어떻게 보면 각 리그마다 좀 플레이 스타일이 있는 것 같은데, LCK에서 그 플레이 스타일에서 이렇게 가다가 저희가 그 G2를 꺾기 위해서 되게 좀 벗어나려고 코치 감독님도 되게 많이 노력했고, 선수들도 되게 많이 발전한 것 같아서, 이렇게 증명한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아요. 있을 것 같은데, 이제 청심환 형의 힘을 빌려서 해야 되지 않나. 야외군요. 저는 처음 들어가지고, 관중에 축구장에서 한다고? 있다는 거 들었는데, 훨씬 긴장되는데요? 근데 바빠가지고 나머지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, 용준이가 뭐 잡았다 약간 되게 덤덤하게 말했던 것 같아요, 제 기억에. 그래서 잡았나 보네 하고 했는데, 리플레이 보니까 되게 잘했더라고요. 근데 그때는 팀원들을 봐가지고 큰 말을 못해줬던 것 같아요. 우승했을 때요? 세우랑 3대2. 가전제잖아요. 그러니까 이유까지 말하면은 한판한판할 때마다 바뀔 것 같아요, 많이. 그래서 3대2가 우승하면 나올 것 같아요. 거의 호텔이어가지고 거의 중국 생활이라고도 좀 하기 애매한 그런 거라서, 밥도 그냥 거의 한국식으로 요새 배달도 되고, 여기 그냥 배달되더라고요, 한국 음식이. 그래서 먹어서 지내고 있습니다. 일단 저희도 지금 오늘 전 되게 좋았고, 오늘 진짜 너무 좋았거든요. G2 이기면서 결승까지 가가지고. 근데 팬분들도 엄청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, 저희가. 그래서 어디 보면 복수를 이렇게 대표로 한것 같아서 저희도 너무 기분이 좋고, 결승에서 이제 또 SK 위상을 저희가 찾아낼 수 있게, 또 텀이 좀 긴데 이제 스크림을 못 하잖아요, 이제 결승이어서. 거의 스크림 못할것 같은데, 이제 무뎌지지 않게 잘 준비해서 오겠습니다.